해서 어, 뚫고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막는 거지. 어. 뭐 잡자고. 미사일 미쳤나? 지금 뭐 하시오? 그러면 잠깐만. 네. 그냥 유라가 이쪽으로 가야 돼.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이 소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이 나쁜 자식아. 너 뭐야? 깜빡이야! 오케이, 좋아.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. 약간 계속 둥둥거리는 거. 안절부절.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? 여긴 어떡해. 바래. 너무 바래. 때리는 게 아, 이게 전혀 완전 바래. 아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게 아니고 그냥 맥살 탁 잡고 이렇게 세우고 그랬지. 이걸 해줘야 돼. 아, 여기 어떡해.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. 이 소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이 나쁜 자식아! 아! 어떻게? 일어나. 일어나 이 자식아! 야! 야 너 뭐야? 너 깡패야! 그래! 우리 다음 주에 약혼해! 이런 쓰레기가... 동구야! 이렇게 오케이. 깡패야! 너 어디? 야, 혼자 건드리면? 아니, 저쪽으로 쓰는데 이쪽으로 너무 버, 아니, 너무 벗어났어. 그러니까 유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이죠. 일어나. 일어나, 이 자식아. 야! 아. 병원 좀 구하자, 빨리 병원. 왜. 이제 끊겨놔. 아이고. 촬영 안 잡아도 돼? 어? 네. 맞다, 그래. 일어나. 일어나, 이 자식아. 아이고 죄송해요. 맞춰 지금 맞춰봐. 일어나. 일어나 이 자식아! 야! 너 뭐야? 깡패야? 내 약혼자 건네면 내 손에 죽는다! 뭐? 약혼자? 그래! 우리 다음 주에 약혼해! 동구야! 네. 이번엔 두 방이었지만 다음번엔 백방이고 천방이고 먹을 테니까 조심하세요. 박씨 아니 박기순씨 아니 박이 형 죄송해요.